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간장게장. 사실 내가 이거를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, 오늘. 이 바로 직전에 비빔국수, 매운 비빔국수를 청양고추 골뱅이를 넣어갖고 맛있게 먹었는데, 소리 녹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. 이게 설정이 풀릴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 설정을 다시 해봤는데, 좀 맞춰진 것 같아서 다시 촬영을 하나 더 하려고 해요. 요 간장게장은 어디서 구매한 게 아니고요. 아는 지인분이 만드셔서 주셨어요. 추석이라고. 이렇게 새우도 몇개 넣어갖고 같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쌀밥 있고요. 제 소울메이트 김치와 생기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물이에요.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어제 비빔국수가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일어나자마자, 어제는 약간 만들 힘도 없고, 그래서 배달을 시키면 이제 저 혼자 있었어요, 하루 종일. 그래갖고, 약간 무섭고, 이제 뭐 힘도 없고 해갖고, 그냥 삼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빔국수를 와구와구 맛있게 먹었어요, 만들어서.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, 속상해갖고. 덕분에 간장게장 먹네요. 아유, 진짜 맛있어요. 게딱지죠. 넣고 김이죠. 야사 김치 하나 넣어서 예술이다. 오늘은 틴트를 발랐다가 말리지 않고 그냥 바른 다음에 바로 왔거든요. 장갑에 좀 묻는 거 이해해 주세요. 너무 심각하게 맛있다. 제가 저번에 이거를 먼저 먹어봤거든요. 근데 어머니한테 게장 파실 생각 없냐고 물어봤어요.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막 유제품 맛 나고 버터 맛 나고. 싸지도 않고 비리지도 않고. 요리 만능.
아까 비빔국수 찍기 전에도 아, 나 찍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막 찍고 지금도 아, 음성 날라갔네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 있을까 했는데 노 프라블럼. 카메라만 켜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키면은 켜갖고 제가 찍으면 여러분이랑 소통이 되니까. 아유 좋아. 간장 싹 해갖고. 새우답게 넣으셨더라고요. 이거 저번에 제가 영상 찍었던 그 업체 아니에요. 이거는 지인분 주신 겁니다. 어머니 너무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. 간장게장 국물에다가 김치 싹. 어떻게 이렇게 버터 맛이 나는지 신기해요. 약간 짤 땐 김. 아, 진짜 밥도둑. 치워도 얼굴이 약간 울긋불긋하죠? 열꽃핀 것 같아. 자, 그러면은 정말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참 유튜브를 하니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음성이 녹음이 안 되고 싱크가 안 맞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당황부터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길 것 같고 약간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일이든지 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. 가볼게요. 몸살 조심, 감기 조심, 환절기 목 조심. 저부터 조심할게요.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오즈 영원히 사랑해요.